네, 오늘 39페이지 시작할까요? 39페이지 챕터 세 번째 챕터 폐기물의 성상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정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용출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용출실험을 하는 이유가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우리가 구분을 하고 생활폐기물인지 유해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용출실험을 한다라고 했고 그 용출실험 파트는 원래는 공정시험 기준 파트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오늘 배우시는 폐기물 시료의 채취, 시료 채취의 파트도 마찬가지로 공정시험 기준 파트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요. 일단 39페이지의 첫 번째로 보시면 폐기물 시료 채취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요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료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생성되는 보통 보면 우리가 폐기물이 생성되는 공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공정마다 다 채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공정별로 구분해서 채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두 번째, 폐기물을 우리가 이제 이 폐기물을 왜 채취를 해요? 폐기물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가연 성분이 많으냐 아니면 비가연 성분, 즉 불연성 성분이 많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중에 처리를 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려면 폐기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폐기물이 나오는 공정별로 채취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을 잘 혼합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딱 잡았는데 종이 쪽만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그 성상을 대표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전체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 양을 채취했으면 다른 쪽에서도 일정 양을 채취하고 또 다른 쪽에서도 일정 양을 채취해서 얘네들이 막 뒤섞은 다음에 혼합한다. 일부분. 그 다음에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시료를 채취할 때는 비가 올 때는 어때야 돼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우 시에는 왜냐하면 비가 올 때 우리가 폐기물 시료를 채취를 해버리면은 비 때문에 수분의 함수율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우 시에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요령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상에 따른 시료 채취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고형물의 함량에 따라서 함수율의 함수율에 따라서 고상인지 반고상인지 액상인지를 구분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고형물이 5% 미만이다라고 하면 액상 폐기물이라고 했고 5%에서 15%는 반고상 폐기물, 15% 이상은 고상 폐기물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고상 혼합물 시료를 채취를 할 때 적당한 채취 도구를 사용을 하며 한 번에 일정량씩 채취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액상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져가지고 우리가 채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최종 지점에서 떨어지는 그 낙하 지점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일 이 액상혼합물이 용기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잘 흔들어서 혼합한 다음에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에 채취를 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 요령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콘크리트 고형화물 시료를 채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고형화물이 소형인 경우에 고상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르고 대형의 고형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분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섯 군데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그걸 다 부순 다음에 100g씩 균일한 양을 다 혼합을 해요. 그럼 500g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하기도 하고요. 폐기물 소각시설에 가면은 소각재가 나오는데 그 소각재는 시료를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 연소실 바닥을 통해 배출이 되는 바닥재와 폐열 보일러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비산재 채취에 이 법이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공정상 비산방지나 냉각을 목적으로 소각재 물을 분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줄칠게요. 물을 분사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각재의 성상이 변하지 않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수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가능한 수분 함량이 어떻게 적게
그러니까 소각제 같은 경우에는 날리니까 이런 것들을 물을 많이 뿌리는데 그런 물을 뿌리기 전에 채취를 해야지 성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상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요령과 동일하죠. 그렇죠? 혼합해가지고 채취를 해야 된다. 액상의 경우에는 흐르는 도중에 낙하구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혼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채취를 해서 얘네들을 균등하게 혼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소각제 같은 경우는 물 뿌리기 전에 우리가 채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에 볼게요. 시료의 양은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한 번 채취할 때 체크할게요. 100g 이상 채취를 해요. 1회에 몇 그램 이상? 100g 이상 채취를 하고요. 다만 소각제의 경우에는 한 번에 500g 이상.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에도 출제가 됐었던 적이 많고요. 그리고 연구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정시험 파트이기 때문에 연구사 시험 문제에서는 기사 시험 문제 자주 출제 나오는 것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제는 500g 이상, 일반적인 폐기물은 100g 이상으로 채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석 시료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분석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를 위해서 현장 시료의 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종류 폐기물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에는 쌓여져 있는 폐기물의 양에 관계없이 표에 따라서 하루에 배출되는 양의 현장 시료를 채취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장에 넘겨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표도 기사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자주 출제되는데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최근 한 10년 동안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연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제목을 보시면 대상 폐기물의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폐기물이 쌓여져 있는데 폐기물이 얼만큼이지? 라고 봤더니 1톤이 넘지 않아요. 1톤까지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료를 우리가 최소로 채취를 할 때 최소한 1톤이 넘지 않는다라는 그 폐기물의 양이 6군데에서 채취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폐기물의 양이 1톤은 넘어가고 5톤은 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4.99톤까지 봤을 때 5톤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그 폐기물의 양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부피도 많고. 그러니까 더 많은 폐기물의 성상들이 섞여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경우에는 시료를 최소한 몇 군데에서 10군데에서 채취를 해야 된다라는 시료의 최소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를 하실 분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표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앞에 있는 숫자 외우지 마시고 1, 5, 30, 100 이런 식으로 뒷자만 외우시면 돼요. 1, 5, 30, 100